이 브라만교의 어떤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식주의라 해서 오로지 제사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어느 정도 중요했냐면 그 브라만들이 제사하는 되게 복잡다단한 절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절차대로 막 음식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성스럽게 많이 지내면 지낼수록 인간의 업이 바뀌고 인간의 운명이 바뀌고 뭐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뀐다. 인간의 어떤 기룡화복 같은 게 제사에 모든 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제사를 막 생각하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고 제사 지낼 때 가서 공약물을 많이 올리고 이러지 않는 사람은 아주 안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제사 하나를 제사만 잘 지내면 우리나라에 나라에도 복이 들고 이제 기륭화복이 어떤 되면서 이 우주의 원리도 인간이 제사를 잘 지내야 우주의 원리가 이렇게 순조롭게 뭐 운행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제사에 강력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바라문들이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해져서 신보다 바라문의 제사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의 권위가 오히려 약화되고 바라문들의 어떤 제사, 바라문들의 권위만 이렇게 신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이 브라만교의 제식주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부처님이 올바른 제사가 뭔지를 설명, 이제 니까야 경전에, 초기 불교 경전에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히 어찌 보면 좀 감동적이고 되게 우리, 요즘 우리들에게 되게 유익해요. 브라만교의 제사의식이 인간의 운명이나 기륭화복, 심지어 자연 질서까지 영향 미친다고 믿었고, 제사를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래서 제사만 지나면 세속적으로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자가 와서, 디가 니카야에 부처님에게, 부처님, 브라만교에서는 또 우리 인도 전통에서는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 이 브라만교의 사람들과 그 왕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거대한 제사를 지내려고 막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제사 음식을 막 만들게 만들고 또막 소나, 아니, 뭐, 막 다양한 가축들을 막 죽여가지고 이렇게 가축들을 제사상에 올리고 그러면서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노예들을 막 고문하고 제대로 못하면 노예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그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부처님께 어떻게 하는 제사가 진짜 훌륭한 제사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경전에 아주 장황하게 길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음식을 올리는 것은 참된 제사가 아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이라고 해서 그 짐승들을 해쳐가지고 죽여서 그들을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적인 제사 내지는 지혜로운 제사는 고기를 올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 생명을 해쳐서 고기를 올리지 마라. 그리고 또 제사를 준비하는 일꾼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 당시 막 노예나 시켜가지고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들이 훌륭한 제사를 통해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예들을 제사에 동원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힘든 제사를 한다는 건 그건 올바른 제사가 아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한 제사가 진짜 좋은 제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만 제사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요즘에 이제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시키면 며느리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가 되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죠. 뭐 이거 똑같다고 하긴 뭐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제사 준비하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그 제사를 지낼 때 행복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게 진짜 그 제사를 올바르게 지내는 방식이고 그랬을 때 우리 조상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모든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게 좋지. 막 제사 지내기 그중에는 제사 지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분들이 좋아하시겠는가? 이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 때에서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렇게 많은 제사는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내 며느리에게는 딸에게 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제사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는 이런 제사상 이런 걸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뭐
아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몇번 그냥 딱막그 많은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절에 그냥 위패를 모셔서 연구 위패를 모시고 가끔 와서 그냥 소박하게 뭐 기도를 모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이제 많은 절들에는 그런 어떤 뭐 연구 위패를 모시고 뭐 기제사를 지내주기도 하는 이런 절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모시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요즘에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특히 요즘에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전통이라면 그걸 뭐 따르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바뀐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무엇이 옳을까요? 이게 절적 제사를 안 하는 게 옳다거나 하는 게 옳다거나라는 건 없겠죠. 그죠? 할 수도 있겠고 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라는 것 자체에 절대적인 어떤 권위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우리나라나 이런 인도나 이런 데 빼고는 뭐 서양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제사 안 지내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제사 안 지내는 곳에 사람들은 그럼 다 나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데 하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 어떤 삶의 자세를 다지고 이럴 수 있는 게 되겠죠. 어떻게도 좋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리면 좋을까요? 제가 주로 그럽니다.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가족 회의를 해주세요. 어르신들, 아이들 다 모여서 가족회의를 해서 가족이 화합하면, 불교도 그런 게 있어요. 승가가, 스님들이 모여서 화합하면 소도 잡는다. 스님들이 소 잡아서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는데도 스님들이 다 같이 화합해서 한번 먹자 이러면 먹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실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런 말이 있다 할 정도로 화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제사 준비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원하지 않는다 하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 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단촐한 음식을 차려야 한다 해서 부처님이 심지어는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뭐그 당시 제사상에 있는 것 중에 고기 같은 거다 빼고 사람 손 많이 가는 거다 빼고 단촐하게 이렇게 뭐 거기 뭐 버터 무슨 뭐 요구르트 뭐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정해 주신 게 있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대충 요즘 말로 한다면 고기 같은 거뭐뭐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렇게 부산 같은 데뭐 해물 같은 거뭐막 이건 싹 빼고 뭐 과일 한 두세 종류 전도 사실은 막 굳이 없어도 사실은 돼요. 뭐 나물 뭐한 종류를 하든 뭐밤 대추 있으면 하든. 집에 제일 좋은 건 집에 뭐 밤나무, 사과나무, 뭐 무슨 앵두나무가 있다. 집에서 직접 키운 그 나무에서 있는 걸 이렇게 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게 가장 소박한 음식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않은 음식, 소박한 음식, 그게 단촐한 음식이 좋다라고 부처님께 말씀하셨고, 또 제사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왜? 그때 아주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성대한 막 제사상을 차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잖아요. 그게 공덕인 줄 알고 제사 지낼 때 엄청난 보시를 하는 거죠.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사상 차리는데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또 제일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제사를 하게 된다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사의 정신을 바르게 하는 게 진짜 제사지, 상 차려놓고 앞에서 절하는 거, 막 염불 외우고, 제의식, 의례집 읽고, 이게 제사가 아니다. 뭐가 진정한 제사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가 계율을 지켜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지. 그래서 내가 제사는 성대하게 지냈지만, 계율을 지키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못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제사의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또그 사람이 삼독심을 버리고 탐심 욕심과 화내고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진정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제사는 이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평소에는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일상 속의 제사다.
형식적인 제사가 제사가 아니다. 또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진짜 제사다. 또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을 완전 뒤바꿔 놓은 거예요. 또 베푸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진짜 제사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그 사문들 종교 단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승가 단체가 있었단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 승가에 있는 스님들을 불러와가지고 제사 잘 지내주세요. 그것이 진짜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승가에, 바른 승가에 보시하는 것이, 그 바른 승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시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고요. 또 삼보에 귀의하는 것. 내가 나의 본성이 무엇이냐.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내가 법이고, 내가 본래 청정한 스님이다라는, 또 이런 청정 승가에 귀의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제사고,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 올바른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제사상 차려가지고 이게 절하는 게 제사가 아니라, 마음 공부하고, 착하게 살고, 보시하고 살고, 복 짓고 사는 일, 그것이 진정한 제사다. 바람은 사제나 사문이나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제사 의식을 잘 불러주세요 하는 게 제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청정한 승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부처님께서 초기불교 경전이 니까야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이 제사의,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서 이제 브라만교의 그 당시 제식주의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유교적인 어떤 제사주의 이런 너무 과도하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제사, 올바른 제사의 방법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